일어나면 꼭 먹어. 얘, 연수야. 쓰레기는 언제 버릴 거니? 냄새 때문에 야단들이야. 할머니 잘 계시지?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. 대답을 해줘. 너 거지냐? 야, 너 엄마 아빠 없대매. 야, 너 냄새나. 야, 너말 못해? 말 못하냐고! 너 바보야? 야, 너 짜증나게 하는 거 고현수! 어떻게 믿어?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.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? 아이씨. 웬걸요? 아, 미안해. 오늘 존나 신나게 놀자, 어? 어디 가는데? 난못 보내서. 진짜 조용히 해, 아, 조용히 해, 조금 더 어디야? 술좀더 사와봐. 찌, 응, 찌찌, 찌찌. 이반 이반. 이게 술 빵대 말이냐? 아, 맞다. 그 오지게 까버려. 존나 웃기네, 진짜. 아우, 진짜. 언제 일어나? 벌써? 아, 좀 있다가. 아, 편장한테 연락 왔어. 야, 아, 미안해, 나 먼저 갈게. 나 먼저 간다. 진짜. 그 오빠 나한테 존나 들러붙던데? 아, 번호 땄지. 개웃겨. 아, 팸은 좀더 고민해볼게. 너 왜 오늘 학교 같이 사는 건 아직은 좀 그래.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. 다음에 또 불러줘. 아, 끊어. 야, 너 진짜 쫄았냐? 쫄았네. 너 그것 때문에 일러보지 그래? 야, 일러도 우리 안 무서워. 야, 말 좀 해봐. 야! 니들 일로 와봐. 그지 새끼들. 야, 치사하게 그러면 되냐? 돼, 안 돼? 안 돼. 아는 것들이. 야. 꺼져. 안 꺼져? 엄마는 다 잃을 거야. 감사합니다. 구해준 될까? 됐다. 집에나 가라. 집에 가라니까? 싫어요. 왜? 너 뭐 집 없어? 있어요. 그럼 왜 싫은 건데? 엄마는 맨날 이상한 카드 게임만 하고 밥도 안 주고 술만 마시면. 아빠는? 하늘 날아갔어요. 야, 개판난 집도 어쨌든 집이야. 저기요, 저기요. 이집 맞아? 근데 너 이름이 뭐냐? 하나요, 이하나. 누구세요? 아줌마, 애 엄마 맞아요? 얘가 밖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. 뭐야? 야, 너 오늘 뭐해? 또 남자 만나? 아, 알겠어. 오빠, 저번 연수 같이 술 했잖아요. 아, 바쁘시구나. 네. 할머니! 할머니!
아줌마!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그게 요새 너희 할머니를 못 봐서. 그래서요? 그게 아줌마랑 뭔 상관인데. 동사무소에 자주 오시던 분이. 신경 끄고 가세요! 할머니께 동사무소에. 할머니 시끄러웠지? 미안해. 아줌마가 할머니 찾더라고. 걱정되나봐. 나 오늘 놀이터에서 왕따 꼬맹이를 내가 도와줬다. 그래서 집으로 보낼라 했는데 걔가 집에 안 가겠다네. 엄마는 도박에, 아빠는 죽고. 진짜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집에는 가야지. 그치? 할머니, 내가 먹여줄까? 근데 맨날 오냐? 같이 왔어요. 지랄. 집 나가서 어쩌게. 그러니 언니는 얼마나 여기 와요? 그냥 친구 만나요. 할머니 들어갈 거야. 그게 뭔데요? 그냥 가족 같은 그런 거 있어. 나도 할래요. 그 팬. 조그만 게 무슨 팬. 집에 나가. 같이. 뭐야 또? 같이 가요. 제발요. 여기가 우리 사는데. 들어와. 뭐야, 들어와. 노래방 갈까? 돈 좀 생겼어. 걔? 겹된 거지, 그냥. 하나는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! 씨! 씨! 아! 씨! 가만히 좀 있으라고! 야, 태연아 그년에 믿냐? 어? 너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니야. 안 그래? 형 좋댔어! 짭새 짭새! 뭘 빨리 와!
괜찮아요? 야,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. 집에 나 갈 곳이지. 내가 신고했어요. 뭐? 언니를 계속 따라갔는데 언니 친구만 나오길래. 이제 어쩌냐? 갈 데도 없고. 나도 갈 데 없어요. 넌 집 있잖아. 집에 가. 안 그럼 나처럼 돼. 집에 같이 가요. 뭐? 부회전 대가로요. 저기요. 저기요. 날이 갔는데. 씨, 문 좀 열어! 잠깐 밖에서 기다려. 너 버리고 이사갔어. 필요 없다면서. 그럼 이제 어떡해요?